이게 커뮤니티에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화면에 보시는 분은 슈카월드, 슈카님이신데, TV, 매스컴에서 자주 또 얼굴 나오시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아실 거예요. 근데 또 좋은 말씀, 좋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이 부분, 여기를 우리가 한번 보실 텐데, 그래서 커뮤니티에 있어서 해당 자료를 같이 보기 위해서 잠깐 발췌를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다. 너무. 최근에 보더라도. 아니, 멀지도 않아요. 추석 연휴만 생각해 보셔도. 그리고 바이든이 CPI 높게 나왔을 때 하락을 막았을 때도, 어디? 사우디 방문했을 때. 그때 7월 달이죠. 그때도 신저점 뷰 충분히 나는데. 아무튼, 하락장 대응으로 돈을 잃는 경로. 우리는 그러니까 현금 세이브를 이럴 때, 이럴 때다 계속 매일같이 말씀을 드린 거죠. 그죠? 그리고 좀 내가 늦었다 하시더라도 여기가 예를 들어서 1, 2, 3월 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제 또 매수를 하고 싶어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매수를 하고 싶어 한다. 추석 연휴 갑자기 치고 오르니까. 추석 연휴 치고 오르니까. 아니, 지금 불장이잖아. 코인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더 비싸지면 어떡하지? 이런 감정. 포모를 만든다. 누가? 세력들이. 딱 걸려드는 거야, 여기서. 딱 걸려드는 거야. 세력들 심정에서 하나 말씀드릴까요? 아싸, 걸려들었어. 이거예요, 세력들은 진짜. 그리고 이제 떨어지면은 또 후회하고 매도하고. 에이, 코북이 채널 말 들을 걸. 말안 들으셔도 되는데, 그 소중한 돈을 지키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고 파세요가 아니라, 뭐죠?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우리가 여기서 담을 수도, 이게 방송의 요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럴 때는 우리가 최저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 물리면서 들어가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다. 여기서 극심한 후회. 아, 이거 가네? 지금이라도 잡아야겠다. 하자마자 귀신같이 떨어지죠.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 인간지표. 인간지표가 되지 말자고요. 우리 스스로. 내가 만약에 인간지표가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하시면 반대로 해봐요. 반대로. 그럼 돈 벌겠죠. 손이 근질근질할 때 반대로는 못한다 하더라도 차라리 그냥 뭐다? 현금 또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떨어질 때 매도 나름 대응한다고 또 이럴 때 팔고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 안 봄. 이거는 뭐다? 우리 방송 용어는 존버가 아니다. 폭이다. 우리는 그죠? 안 보는 게 폭이에요. 거래소 안 보고 방송을 안 보는 분들이 실제로 계신 게 아니라 엄청 많아. 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우리 작년 상승장 때 최고 시청자 실시간으로 5만 분, 6만 분 보셨댔죠. 방송이 계속 터졌어요.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근데 그때 대비해서 지금 시청자 토막이 몇 토막 났죠?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죠? 투자하고 있을까? 과연? 노노 포기한 거야, 포기.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그렇게 되시지 말자는 거예요. 졸업을 하셔야죠. 투자해본 사람만 안다고 얼마나 우리가 힘든 구간 하루하루 버티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종잣돈 저축하시는 분들 현금 세입 하시려고 모으고 모으고 쪼개시고 쪼개시고 우리가 악착같이 투자하는데 포기하지 마시자. 너무 아깝지 않나요 진짜? 너무 아깝다.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100% 중에서 20% 25% 정도 왔다고 생각하시고 아직 100% 나올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상승장은 정말 다이나믹하고 정말 정말 심장 뛰게끔 아드레날린이 진짜 뿜뿜 분비되게끔 짧고 다이나믹하고 굵게 3, 4개월, 길면 5개월 안에 승부가 다 나버려, 진짜. 우리가 몇년 기다렸다가 그때 들어와야지 했던 사람들 다못 들어온다니까, 그때는 막상. 투자를 이어가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바이든이 가상화폐, 뭐다? 패권 의지 글로벌 표준을 만들 것이다. 자, 우리가 더도 덜도 말고 깊게도 말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아, 우리 시장이 가치가 없고 도박이고 그런 시장이라면 애초에 이런 언급조차 나오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좋은 예시가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리플 같은 애들? 리플 같은 애들도 SEC에서 일단 소송 걸렸다. 소송을 아직도 행정소송하고 있지만 우리 방송에서는 행정소송 작년에 특히 많은 뭐 코인 유튜버 분들이나 리플 다루시는 분들이나 작년에 좋은 소식 있을 거다 했지만 없었죠. 왜? 우리는 없다고 했어. 왜? 행정소송은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는다. 기대하지 마라.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렸죠. 이런 코인이 예를 들어 리플이 가치가 없다면 여기서 논하지도 않는다. 논하지도. 그냥 거래소마다 상장 폐지시키면 끝이에요. 근데 뭐다? 여기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당장의 소송이 해결 안 되는 게 낫다. 언제? 차라리 그 다음 시즌, 그 다음 상승장 때 기폭제로 활용되는 게 낫다. 리플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드리죠. 그리고 마찬가지
바이든 정부도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시장 충분히 역설적으로 우리가 반대로 해석해보면 제도권으로 충분히 도입이 된다. 앞으로 그 시기까지 이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버틸지가 의문이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해 줄 여유는 없죠. 우리 가족분들 우리가 일단 잘 돼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을 다 보자. 역사적인 순간순간을 끝까지 한번 나아가 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작년에 설명드린 거, 그리고 올해도 설명드린 거, 서서히 어떻게 나오고 있다? 뉴스 기사화 되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락세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모든 자산이. 그리고 더욱더 눈에 띄게끔 하락 국면이 맞이됐네 라고 느끼는 건 언제다? 내년이다. 특히 부동산은. 우리 부동산을 다루는 채널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부분을 우리가 매크로적으로 다 같이 보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채널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코보기가 뭐 개별적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다주택자지만 솔직히 좀 빠져야 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당연히 비트코인 시장은 가만히 있을까? 얘도 빠지는데. 얘는 가만히 냅두고 얘만 빠질까요? 본격적으로 빠질 때 얘는 더 빨리 빠지고, 그죠? 그리고 주식이나 부동산 주식이 오르기 전에 비트코인 시장은 더욱 빨리, 더욱더 높게 오른다. 이 맥락을 이해를 하셔야 돼, 맥락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투자하기에는 아우 그럼 좋지 않네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 아니죠. 상당히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은.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기를 할까 말까를 망설이는 구간인데 항상 대중들의 반대로 움직임은 반대로 가는 것은 과학이었죠. 과학. 다들 지금 포기하냐 마냐로 놓고 있는데 우리는 뭐다? 상당히 좋은 구간이다.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다. 전 세계 글로벌 최대 기업에서 어떤 코인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 네, 좋아요를 조금 받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도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황을 먼저 알아보면서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로 여전히 무슨 하락에 ING다? 개미들 피를 말려버린다. 아주 좋은 세력들의 흔히 털기 구간이 아주 좋게 나오고 있다. 탈탈탈 탈수기처럼 털어버린다. 어떤 하락으로? 계단식 하락으로. 상당히 이게 지루함을 느끼면서 반등이 찔끔 나도 우리가 여기서도 지금 보니까 어때요?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현금 세이브 구간이었죠. 여기서도 실제로 우리가 강조를 계속 하루가 아니라 계속 드렸던 구간. 그 지금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 그죠? 그 나중에 되면 어디 있을까? 나중에 되면 여기 있을까? 단기적으로 되려 여기 있을 가능성은 없겠죠. 나중에 경제적인 관점을 반영시켜서 보더라도 우리가 프레임을 싹 다 빼고 보셔야 돼요. 그냥 내가 지금 투자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올라가야 돼 이런 관점을 세력들이 계속 심어주는데 스스로 지쳐요. 그런 생각을 계속 하신다는 거. 객관적으로 프레임을 쫙 빼고 보셔야 돼, 시장을. 나중에 여기 있을 거라고, 그죠? 결국에 그것은 계단식 하락의 연장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것도 개미 털기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거고, 이렇게 가면서 당연히 다이렉트로 빼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희망으로 돌려주고, 또 단기 매매하는 개미들 털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비교를 했을 때 이때 투자자가 많을까? 객관적으로 보세요. 1번이 투자자가 많나요? 2번이 투자자가 많나요? 개인 투자자들 딱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1번이 투자자가 많잖아. 근데 여기서 군중 심리가, 그리고 대중들이 움직이는 방향이 정말 과학인 게, 많은 사람들이 알죠? 쌀 때 사고 비싸게 팔아라. 근데 사람들은 흔히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투자자가 여기 많잖아. 여기는 작고, 즉 숫자를 보고 투자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군중 심리, 대중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을 때, 그때는 되려 우리는 무엇을 항상 알 수 있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1번, 2번 비교했을 때 여기가 투자자가 훨씬 많았죠. 가격 안 받쳐주니까 나는 가격 숫자로 보이지 않아요 하는 사람들도 다 나가 떨어지고 털리고, 결국에 숫자 보고 투자를 한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구간을 봤을 때 대중들이 많이 없을 때는 항상 기회였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 그 기회의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회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날아간다, 도망치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거다? 매집을 할 거다.
그리고 매직 구간은 당연히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알려드렸죠. 그죠? 우리가 3K까지 떨어지면 안 되겠지만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선발 때 여기서 보내신 분들 많잖아. 여기 어디였어요? 17.5, 17.6 여기 들어가신 분들도 물릴 거 각오하고 들어가셨다. 왜? 반등 주고 재차 신저점 갱신해 줄 것을 우리는 계속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맥락을 딱 지금 이해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고 결국에 계단식 하락이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기업에서 전세계 최대 글로벌 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 어떤 게 있는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전세계 최대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애플도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죠. 오늘 조금 놀랬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최근에 팝업이 항상 한 번씩 떴는데 아이고 뭐야 스팸인가 했다고요. 어떤 부분이냐 이 부분 당연히 지금 설명드리는 것도 지금 당장 뭐 풀매수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왜? 우리가 앞부분 이해하셨다면 지금은 당장 매수 할 구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리는 선제적으로 신저점을 준다면 차라리 비트인데 알트도 들어가실 구간이 언젠지 구독자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보이는 영상으로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두시라는 거고 이게 뭘까? 이 상태 표시줄이라 하나요? 컴퓨터를 보실 때 우리가 흔히 웨일이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엣지 프로그램 이것을 주로 사용하고 하는데 이렇게 상태 표시줄에 이런 게 뜨더라고 이런 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직원분들께서 그리고 커브기도 클릭을 해봤어요. 엣지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개발을 한 플랫폼이죠. 엣지 크롬은 구글에서 만든 거고 그죠? 화면에 보시듯이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스타트라고 좀 잘려서 보여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최대 기업을 자랑하는 애플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 플랫폼 엣지에서 보시면 이런 비트코인 가격대가 주어지더라. 이거 혹시 보신 분들 계실까요? 한 가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아니 이들이 코인 시장이 가치가 없고 정말 투기고 쓸모없는 자산이라면 이런 전세계 글로벌 기업에서도 그리고 엣지 플랫폼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런 가격대라든지 이걸 제공을 안 할 거란 말이죠. 그죠? 제공을 하더라 엣지 플랫폼. 그래서 어떤 코인이 속해져 있나 한번 보자고요. 충분히 뭐다? 어느 정도 검증이 됐겠죠. 왜? 엣지 플랫폼에서 김치코인, 듣보잡코인 이런 가격 도시를 아예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비트를 필두로, 이더를 필두로 보신 분들 꽤 많죠. 우리 코브기 가족분들께서 그만큼 인사이트 괜찮으신 분들 너무 많다. BNB, 바이낸스 코인, 에이다 지금 코인들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당장 우리가 뭐 풀매수 사인 이런 게 아니라 또 풀매수 하셨다 물리지 마시고 정말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감사하고 또 성숙해지셨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작년 상반기 있죠? 시장 좋을 때 이렇게 그냥 코인만 알아봐도 그냥 막 싸게 바빴어요. 근데 그분들 지금 시장에 계실까? 계실 리가 있나? 왜? 그 맹목적으로 투자하시니까 도박처럼 매매하시니까 지금 포기를 하시겠죠. 솔라나 이런 애들도 속해있죠. 폴카닷 USDC 도지 그 다음에 아발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도 속해있나 한번 보시자고요. 아 이 코인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구나 이렇게 바라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시바이누 크로노스 일전에 크립토닷컴이라는 코인 리브랜딩 됐죠? 루나가 근데 의외로 아직까지 있더라고. 루나도 먼 시간이 지나면 과연 뒤통수를 쳐줄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자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루나 우리 몇 개월 전에 신저점 나오고 했을 때
우리가 잃어도 되는 돈은 없습니다. 모두 다 피땀 흘려서 버신 소중한 돈이고 단돈 만원이라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원이나 5만원이나 10만원이나 우리 방송에서 그때 루나를 뭐다? 방송을 하면서 이래에 루나를 아예 추천을 드린 적이 없죠. 왜? 그 이유는 정말 많죠. 우리 채널에서 루나를 디테일하게 언급한 적이 없으니까. 그 전부터 거북이 채널에서도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고, 근데 루나가 신저점, 완전 최저점을 보여줄 때 우리가 루나 살리기 운동 정말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만원, 5만원, 10만원 그냥 한번 묻어둬보자 라고 이전에 설명을 드렸죠. 과연 먼 시간이 지나면 루나에 이런 재기가 가능할지 또 궁금해지네요. 라이트코인도 속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실만한 거 유니스와 매틱, 폴리곤, 체인링크 다들 어때요? 들어보신 거.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입증한 관심 있는 이렇게 가격을 보여준다는 코인들 자체가 가치가 없는 코인을 아예 보여주진 않는다는 거죠. 김치차 코인들이 없잖아. 그죠? 알고랜드, 그 다음에 마나 디센트럴, 엘론드, 엑시 인피니티, 그 다음에 스텔라 루멘, 비체인, 인터넷 컴퓨터, 샌드박스, 이 정도? 충분히 검증이 된 코인들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 있다. H 플랫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도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체크를 할 수 있다는 점, 한 번씩 참고를 하셔서 내가 가진 코인도 여기 속해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힘드시더라도 확신을 한번 가져보자 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슈퍼게임 양성반 많은 분들께서 건강한, 어제 보니까 수익률 우리 난리 났더라고요. CPI 쭉 타고 내려오신 분들, 그리고 다들 중고수분들이 대거 유입이 되셔가지고 차트적 파동적 관점들 다들 수익률이 엄청나시죠. 코리니 분들도 당연히 계시고, 코리니 분들께서는 당연히 도움도 많이 받고 계시고 200%도 있으시고 다들 엄청나시죠 진짜. 그러니까 우리 코리니 분들께서도 대거 참여를 하시고 중고수분들께서도 계신 만큼 지금 우리 슈퍼게임 양성반 제일 우측 여기 지금 스크롤 내려가는 여기도 오픈이 됐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방법 어디로 들어가시냐, 코북이 메인 채널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커뮤니티를 클릭합니다. 글씨 커뮤니티 있죠? 커뮤니티를 클릭하셔서 여기 내려보시면 스터디 대문짝만한 글씨가 있습니다. 지금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도 순차적으로 입장이 되시니까 조금씩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고 자세히 보기 글씨를 클릭하시면 입장 안내 절차가 있어요. 완료되시고 이제 해당 링크로 네 연락 메시지를 주시면 되고요. 슈퍼게임 양성반도 무료. 그래요. 머지도 어차피 첫 관문이고 그래도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 첫 단추는 잘 끼워졌다. 그리고 내년에 서지 그리고 샤딩 이런 부분도 업데이트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장은 여전히 많은 이들이 개인들만 흔들릴 뿐 우리 시장은 여전히 견고하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네 오늘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거북이 스패너분들 가족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Just trust that I'll keep it locked in a cell. Never revealing no secrets you're keeping.